먼저 알감자는 부드러운 수세미로 문질러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. 이번에는 요 껍질까지 통째로 다 먹을 거니까 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주면 좋겠죠. 그리고 찜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알감자 넣고 뚜껑 덮어 센 불에서 20분 쪄주세요. 감자 크기에 따라 시간차가 있는데 이렇게 젓가락이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랍니다. 조금 단단하면 더 쪄주면 좋겠죠. 그리고 막 쪄서 뜨거울 때 소주병으로 콕 찍어서 넓게 펴주세요. 이러면 면적이 넓어져 잘 구워지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나서 더 맛나더라고요. 물론 너무 세게 또 쾅 찍으면 다 부서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눌러가며 힘 조절해 주세요. 이제 예열한 팬에 감자와 찰떡궁합인 고소한 버터를 넉넉히 두른 다음 부순 감자 넣고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. 그리고 좀 시간을 들여야 수분기가 날아가면서 바삭바삭해지니 약불과 약중불을 오가면서 양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저는 대략 20분 정도 구웠는데 이렇게 겉이 갈색빛으로 놀장하게 익었으면 다 된 거랍니다. 어때요? 정말 맛있어 보이죠? 감자는 그냥 소금만 있어도 물론 맛있는데 이렇게 케첩에 찍어 먹으면 새콤달콤한 게 더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. 아침 식사라든가 간식으로 정말 좋으니 알감자 쏟아져 나올 때 꼭 해보셔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